안녕하십니까. 박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도 롯데시네마 인근 위치 좋은 다가구주택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인역 약 450m로 도보 5-6분이며 충분히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며 롯데시네마 뒤편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월배지구에서 가장 번화가인 상인내거리 상권이 본건물까지 이어지는 곳이며 상권이 잘 형성이 된 위치입니다. 규제 완화로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부동산 거래가 꾸준한 위치에 거주하기 편리한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상인내거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차량들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면 여기 롯데시네마 부설 주차장이 있죠. 그 뒤에는 바로 롯데시네마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여기 안동생고기, 여기 이제 생고기 골목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골목, 이 길목을 라인으로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쪽 상권을 끼고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비춰지고 있는 방향이 상인역 가는 방향인데 이 길목 12m 도로입니다. 이 12m 도로가 오늘 건물 앞까지 지나가면서 이 상권, 상인내거리 상권이 이 앞쪽까지 이어지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건물 앞에는 이렇게 통상가도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도 1층에는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제 인형 뽑기방 들어가 있는데 저거에 한 장사한 지가 거의 한 4년 정도, 한 3, 4년 정도 꾸준하게 월세 한번 밀리는 거 없이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1층 주차장과 상가, 그리고 2층, 3층은 세받는 구조로, 그리고 제리에 4층은 주인세대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건물 외관도 아무래도 여기 도로가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건물 외관에 이렇게 보는 모습도 엄청 크고 멋지게 보이는데요. 일단 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1층은 주차장은 6대 주차라인이 끄어져 있고 주차장 바닥도 여기 컬러무늬 콘크리트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건물 지은 지가 거의 한 6년 정도 되었는데도 아직 딱 외관상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천장은 SMC 소재로 천장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를 열어드립니다. 자, 1층 들어서시면 바로 여기 현관 구간도 좀 넓어요. 현관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뭐 자전거라든지 뭐 유모차 같은 거 두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CCTV는 여기 4개 채널로 이렇게 CCTV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현재 세입자분이 거주하시다가 사정 지금 여기 이사를 막 나간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짐은 할아버지 빼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 원룸인데요. 원룸 하나 보여드릴게요. 2층은 이렇게 총 4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2개, 2룸 하나, 3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5호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서면 바로 주방. 주방과 방을 분리해둔 주방 분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짐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세탁기, 그리고 화장실은 방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풀옵션 구조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붙박이 장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 한 38만원 그렇게 임대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위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2층이고 3층은 뭐 2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원룸 2개와 2룸 하나, 3룸 각각 한 가구씩 이렇게 같은 구조로 2층, 3층 들어가 있고 제리에는 4층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에 혼자 두면 독채 아깝지 않습니까? 앞쪽에 세받을 수 있는 원룸으로 이렇게 한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 집을 올라오면서 느낀 점이 계단 폭도 넓고 그리고 복도, 각층 복도가 넓어서 세입자분들도 자기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요 점이 참 만족스럽게 보입니다. 주인세대는 지금 현재 전세로 임차가 되어 있는데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 명도가 가능하니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건물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직접 거주를 하실 수도 있고 1층 상가도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동네에 직접 장사를 하셔야 된다, 직접 장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위치는 바로 앞에 롯데 시네마, 그 뒤쪽에 롯데 백화점도 오늘 건물 여기 옥상에서 바로 보입니다. 여기 앞에는 상인역이죠. 상인역 도보로 한 6분? 6분 하면 충분히 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5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31제곱미터, 건물 439제곱미터, 대지 9평수로 환산하면 대지 69.8평, 건물 133평입니다. 건축연도는 16년 11월 14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 3천, 현재 건물 대출은 6억 설정이 되어 있고 임대 보증금은 토탈 4억 5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인수가 3억 8천, 월수익 365만원, 은행 이자 225만원 제외하면 140만원 순수익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시면 인수 가격 5억 4천만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요즘 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도 여기 현재 제가 4.5% 지금 설정을 했는데요,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수익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를 하셔도 월세 꼬박꼬박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상인역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요 주변의 상권도, 이 집 앞에 있는 상권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오늘 건물 어떠십니까? 직접 거주를 하실 분들 오늘 건물 참 잘 맞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